너무 너무 억지로 웃지 마. 우리가 이렇게 친한 줄 아니 나 생각도 못했어. 상반심 아니 나는 생각도 못했어. 저기 나름 너무 억지로 웃지 마. 아 나비가 생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나 이거 좀 신선했어. 우리가 그 전래동화 중에 보면은 막 콩쥐팥이가 되게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그 막 스펀지 같은 데서 나왔던 결과물 보세요. 어 이거 미워요. 어 바로 바로 국회 바로 국회요. 아 이건 글쎄요. 더 이상은 안 잡. 어 이거 피드 들어가면 안 돼. 피드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제야. 아 근데 이거 뽀삐도 잡히겠는데요? 피드는 빠졌고 뽀삐 잡히죠? 뽀삐 잡히죠? 뽀삐 안 잡히면 안 돼. 아 안 잡히면 안 되는데. 안 잡히면 돼요. 지금 5대 10으로 와서. 그래도 스코어가 그래도 근데 4천 골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어 그러네요. 예. 네. 많은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녹턴이나 이런 챔피언들 로밍 가면서 CS가 약간 그렇죠. 벌어졌나 봐요. 녹턴 특패가 물론 킬은 먹었는데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뽀삐 하드캐리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거 그렇죠. 히드라 때문에 아까 물론 히드라보다 더 좋은 거 갔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건 히드라가 아니라 단인 타겟에게 딜을 그렇죠.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3일체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뽀삐의 어떤 그 스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3일체거든요. 그렇죠. 광해의 검이 속해 있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AD 딜과 AP 딜이 공용으로 하이브리드로 사용되는 뽀삐이기 때문에 3일체만큼 좋은 템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따져봐도. 근데 광전사를 간 건 좀 독특해요 지금. 뽀삐가 광전사 한 대라도 때리겠다는 거죠. 와 근데 그건 있다. 히드라를 갔기 때문에 3일체 못 갔잖아요. 3일체 또 가네. 근데 차후에 3일체 나오면 달라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히드라의 효율 최대한 높일 수 있죠. 가성비를 가성? 수 있지. 혹시 그 광의 검의 데미지 플러스 150%도 히드라가 터지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와우. 상대가 다른 방송국에서 뉴메타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템에 대한 어떤 뉴메타를 네 옆에. 사실 유리한 건 맞는데 약간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파랑이즈네요. 이거 왜 이렇게 유용하는 거야 요즘에? 파랑이즈 자체가 또 좋긴 좋은데 저 템 한번 올려주실래요 마우스로? 예. 도마뱀 시리즈 있잖아요. 아 이게 좋긴 좋아요. 도마뱀 시리즈가 제가 집에서 다 봤거든요. 가성비가 다 좋아요. 네, 다 좋아요. 어떤 챔프 다 좋아요 이게. 맞아. 이런 템을 빨리 하향을 시켜야 돼요. 가성비 너무 좋아요. 빨 이것도 빨리 하향 시켜야 돼요 영향. 안 돼. 오분 뭘 먹어? 오, 니야! 와! 이거 지금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근데 뭐해? 뽀삐가 밀고 Q 말고 뽀도 무슨 냄새가 있길래 저렇게 갑자기 많이 난 거죠? 스킬들이 워낙 세니까 뽀삐가. 아, 히드라 액티브. 그렇죠. 히드라 액티브 썼구나. 100%의 피는 피해를 또 추가적으로.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영화 빨아야겠는데 뉴메타 이걸 지나? 아니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히려 박빙일 때 그 오빠 불꺼의 조합에 극대화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닌가? 오빠 불꺼로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한타를 하면 안 되고 끊어먹는 플레이 운영을 해야 돼. 운영을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와드와 오라클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운영을 해야 돼. 왜냐면 투테이프의 운명이 있단 말이에요. 오 마이 갓. 운영에 최적화된 조합이에요. 운영을 해야 돼. 자, 근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중간에 한두 명이 끊어먹힌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와! 이런 식으로 끊어먹기 너무 좋다고요. 템포 지금 썼죠? 쓰고, 템포 안 쓰고 그냥 운명하고 피드 궁극기로 바론 가야 돼. 바론. 미드. 바론은 조금 오버고. 미드 2차 포탑. 그렇죠. 네. 갈 수 있죠? 그냥 몸 대. 됐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순간적인 로밍도 좋은 궁극기들이지만 공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포가죠. 네. 공포가 투공포 움직이지도 않아요. 야 블루카드 꺼내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기가 막혀요 진짜. 네, 마나가 지금 부족하니까 이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보싸워 이거 죽으면 싸워요. 이제 못 잡은 게 아니겠네요. 자르반이 대격편으로 가둬놓고 잘 가뒀다 전멸로 빠지면서 잘 가뒀다. 와 신드라 꽃기 들어갔어요. 아 잘 가뒀다 신드라 뽑기. 이번에 양쪽 다 잘했네. 자 지금 뽀삐가 유치한 썼거든요. 뽀삐 유치한 썼어요. 네 썼어요. 아니 지금 빨리 안 돼요. 공포 뽀삐 궁극기 썼어요. 뽀삐 피드한테 쓴 것 같은데 피드한테 전사. 네. 뽀삐 오구리했네. 이건 상대가 우리가 잘했네.
야, 방금은 자르반 대박이었어요. 네, 거기에 자르반이 가둬놓고 혼자 빠진 게 대박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자르반이 잘했어. 근데 상대도 잘했고 우리도 잘했고. 거기다 뽀삐가 궁극기를 쓰는 타이밍 놓쳤어요 방금. 조금 빨리 썼어야 되는데 피드를 시야각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뽀삐가 피드를 그 궁극기를 클릭 못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피드리 와리가리 했거든요 순간적으로. 머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수준 높은 게 다이아 친구들도 있고 플래티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준이 높네요. 근데 뽀삐 뭐 4대1 얘기하시는데 저거 방금 피드리한테 궁극기 클릭됐으면 뽀삐는 피들한테 피들 입에 안 죽는 피에서 만약 클릭이 됐으면 다 쓸어 담았어요 뽀삐가. 그렇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뽀삐 다 혼자서 4대1은 지금 조합에 좀 무리인 게 워낙 CC가 많아요. 그걸 쓰고 계속 때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네. 차라리 뽀삐가 뭐 CC 면역 뭐 이런 거 있었으면 몰라도 벤시에 뭐 킥 뭐 운전자방 뭐 그런 거 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가 뉴메타 팀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이요. 아, 그죠, 레드팀. 네. 이거 뽀삐 혼자서. 저도 방금 헷갈렸어요. 뉴메타 팀이 어느 팀인가. 이거 탑 빨리 밀어야죠. 네. 이 탑이 눈에 가시거든요, 지금. 하나 있는 게. 자, 뽀삐. 자, 뽀삐. 지금, 이거 공파 하나 걸리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 오라클 먹은 건 되게 좋은 판단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메타를 성공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시야 싸면서 앞서야 되거든요. 자, 헤일. 빗나갔어요. 야, 저렇게 헤일이 오면은 아무도 안 맞지. 아무도 안 맞죠. 네. 박헤일이 와도 안 맞아요, 저런 거. 바로 두구기 대박! 그냥 도왔어! 살아붙고! 두구기 대박! 대박! 공포! 운명! 공포! 운명! 공포! 운명! 진짜. 아, 가식적이야,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라고요. 아, 진짜 화려하게 들어갔어요, 콤비네이션이. 화려하긴 화려했어요. 헤카림이 진영을 흐트려 놓고. 헤카림 대박. 피들의 공포가 들어가면서. 투패의 운명이 다시 상대방의... 볼까요? 그렇죠. 다시 봐. 이런 건 다시 봐야 돼요. 와우. 바로스 궁극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연계 보세요. 연계 소문이야 이런 게 바로. 와 소문 나겠다 이거 진짜. 그래서 연계 소문이에요. 네. 연계 잘한다고 소문 나면 볼까요? 우선 헤일이 대박났어요. 헤일이 대박났어요. 여기서 바로스 궁극기가 정확히 들어갑니다. 와드 코패했기 때문이거든요. 와드 코패했는데 그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 바로스 궁극기 들어가면서 노란 카드 들어가면서. 뽀삐가 아무것도 다 공포가 걸려있기 때문에 즉사를 했습니다. 즉사고 달라붙고 공포 대박. 와 여기서 운명. 여기로 탔죠? 정확히 타서 잘 탔어요. 힘들어도 지금 잘 넣긴 했어요. 네. 지금 근데 시험자분들이 대부분 그 은장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와드가 박혀있는 블루부시에서 골드카드를 꺼내 스턴이 걸리는 순간에 피들이 공포를 써줬어요. 그래서 뽀삐가 묶여있을 때 궁극기를 클릭도 못하고 직산했단 말이에요. 네? 우선 3명의 그 콤비네이션이 끝나자마자 바로 헤카림이 궁극기로 상대방의 진영 공포를 회집어놓고 트패가 운명으로 상대방의 퇴로를 막아주는 깔끔한 콤비네이션이 들어갔던 거죠. 아마 은장들은 잘 못 볼 거예요. 전 다 봤는데요. 너는 금장인 거지 실력이. 전 은장이에요. 진짜 비하하지 마세요. 비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동장은 저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박수만 칠걸요? 짱세까지 봐요. 짱세 은근히 견제하시네. 자, 바론. 바론! 뺏겼어! 와! 바론! 이게 뭐야! 바론 이게 뺏겼어! 뭐야! 바론 뺏겼어요. 더블킬! 뭐에 더블킬 나온 거야? 이즈리얼! 정조주네. 아, 이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 빨리 빼야 돼요. 지금 뽀삐 궁극기 살아있고, 지금 신드라 궁극기 있나요? 신드라 궁극기 지금 몇 초 남았죠? 다 돌아왔어요. 아 이거 그냥 다 죽어요!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빼야돼! 그냥 버리고! 잘잡았다. 왜 어디 왜 뽀삐가 왜 죽어? 뽀삐 궁 끝났어요. 아 궁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남이었어요! 안돼! 이건 안돼! 인어가 점화가 왜 있지? 인어가 왜 점화가 있어? 왜 남이가 점화가 있나요? 이거 바로 뺏기면서 아니 왜 남이가 점화가 있죠? 서포트 요즘 저거 많이 가요. 와 자기가 물의 정령이거든요? 네. 물의 정령이 불을 들고 다녀요. 스킬이잖아요. 아 이게 다이아인가요? 네? 이게 다이아의 눈인가요? 요즘 서포트 많이 가는데 저마 여기 우리 조명이 이렇게 세요? 여기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모니터가 잘 안 보여. 시야각이 안 좋은 모니터인가? 굉장히 잘 보시는데요? 네 이거 약간 중소기업 거 모니터 아닌가요? 맞아요. 시야각이 좀 안 좋아요. 중소기업 까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빨리 많은 세금을 중소기업에 돌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중소기업 잘 커야 됩니다. 네. 나라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맞아요.
살려주세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폭하지 마시고요, 자꾸. 제가 아까 하던 얘기 맞아드리면 우리 고전 전래동화에서 우리가 콩쥐팥쥐 같은 거 보시면 네네네. 어 이거 뭐야? 이거 하나 걸리면 바로 죽음기. 아 근데 신드라 때문에. 아 포핀 지금 바로 못 부셔요. 싸우면 안 되죠. 나 콩쥐팥쥐를 언제 마무리하냐? 지금 하세요 지금. 네. 콩쥐팥쥐가 우리가 근데 전래동화 그 동화책으로 읽으면 되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사실 스폰지에서 나왔다시피 팥쥐를 잔인하죠 약간. 콩쥐가 젓갈에 담아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 잔인해요 원래는. 그런 것처럼 인어공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번 격에서. 어 이거 1대1에서 치죠. 공포 불 끄고. 나 누구랑 얘기하네. 어디로 봐야지. 경기는 봐야지. 어 오히려 티페가 위험해. 노란 카드 잘 뽑았어. 헤이 약간 빗나갔고 정조주 안 맞았고. 자 한타 드래곤 뺏기겠는데. 이거 드래곤 줘야 돼. 뽀삐가 방금 궁극기를 키지 말고 좀. 어 나비. 어 전멸 났었어요. 어 지금 양팀 아니 스코어는 12-25인데 글로벌 보세요. 차이가 없어. CS랑 바론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빠 불꽃 조합은 최소 20킬을 앞서야 돼요. 어 오케이 대박 진영 파괴. 바로 스코어기 바로. 자 그런데 세칸 전사 뽀삐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버려야 돼요. 전멸? 버려야 돼요. 전멸 좋았고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빼야 돼요. 봐주세요. 하지 말고 빼야 돼. 공포. 잡혔다. 와. 다 산다. 야 연구원들이 다 살았다. 팀워크. 다 살았다. 살아 숨쉬는데요? 다행이네요. 합숙해요 요새? 아 신드라 너무 세다 근데. 네, 합숙하나요 요새? 아니요. 하숙해요. 하숙집에서 밥은 잘 나온다며. 예. 제일 잘 나요. 아줌마가 음식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아세요? 다섯 명의 프로게임 아카데미 우승 팀이에요. 카숙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카숙지 아줌마가 감독이고. 예. 그 아줌마가 전라도 사람이라며. 예. 음식을 기가 막히게 해. 굉장히 맛있죠. 어. 좀 약간 짜긴 한데. 약간 짜긴 하죠. 받아줘야죠. 어떻게 소장님인들 윗사람이 웃으란 웃어야지 뭐. 내가 다 받아주잖아 형 것도. 그래. 쓸던 거 다 받아주잖아. 네. 지금 글로벌 골드가 똑같아졌어요. 14킬 대 26킬인데 글로벌 골드가 똑같아. 야. 44,000. 진짜 근데 똑같은 게 다행이에요. 좀 있으 역전돼요. 그러니까. 얼마? 역전된다. 뽑기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어 너네는. 지금 탑 1차 타고 아직 살아있지 않나요? 네. 이거 잡으면 1차포 탑 밀죠. 녹토한테 궁극기 썼어요. 이러면 잡히죠. 우와 뽀삐 딜 해보세요. 뽀삐 딜 보소. 살았어요. 아. 오히려 신드라 궁극기에 녹토한 특패가 순차적으로 잡히네요. 이게 뽀삐가 장점인 것 같아. 이런 게 어그로 혼자 다 끌고 4대1로 물렸을 때 가장 딜이 떨어지는 챔프에게 순간적으로 궁극기 사용하고 가장 딜이 많이 나오는 챔프를 때리면 가장 많이 딜이 나오는 챔프가 도망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 감사합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다이아만 알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뽀삐는 또 원래 그렇게 하죠. 인어는 네. 근데 숨어서 살면 우리 사람 사는 곳인데 몰래 숨어서 살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나요? 아 그거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아니 월급 받으려면 뭐 등포 띄우라고 그래서 이사님이. 역전됐습니다. 네. 글로벌도 역전됐어요. 그렇죠. 글로벌도 역전됐어요. 네. 이거 생각한 거 아니죠? 뭐가? 드립. 방금은. 뭘 생각해? 그 주민등록증 드립은 생각해 온 거 아니죠? 아니죠. 예. 네. 다음 생각해 오세요. 그냥 차라리. 네. 차라리 준비해 와요. 제 당황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준비해 오세요. 네. 인드라 건자잼 됐대. 야 이게 그러니까 짱새 효과야. 짱새가 너무 빠져들으니까. 무슨 말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와 짱새 진짜. 짱새가 여러 보낸다 진짜. 파란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역전 나오면. 아 근데 또 그러면 비슷합니다. 어쨌든 포탑을 밀어서. 네. 비슷해졌어요 어쨌든. 한타는 근데 한타가 뽀삐 때문에 지금 힘들어졌거든요. 뽀삐가 한타의 구도를 완전 바꿔놔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운명이 있고 템포가 있는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스플릿 푸시를 해야 돼요. 차라리. 그렇죠. 운명과 녹턴의 궁 이름이 뭐죠?
안 봐도 알잖아요. 피해망상. 그렇죠. 피해망상을 활용해야 되는 지금 이게 피해망상이랑 이제 운명이 슬슬 3스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 거리 로밍 거리가 길기 때문에 녹턴이랑 지금 그러니까 시작은 어쨌든 뉴비턴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로밍 챔프들이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게임을 이기려면 그런 스피드 푸시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그러니까 됩니다. 체인이 무서운 게 4대5에서 한 명을 체인한테 끌어들이고 5대4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운명도 있고 특패도 있고 다 테이퍼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아 거기다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뽀삐가 3일째 이미 티라 나왔고 거기에 뽀삐의 궁극기는 그렇죠. 데미지는 받아낼 수 있지만 CC를 받아낼 수 없거든요. 그 CC 어 이거 좋아요. 아 근데 테이퍼 아 이거는 무린데. 아니 우선은 오더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빼라는 오더가 내려졌죠. 다행이에요. 상대가 올라오는 걸 와드로 체크를 했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가 발언을 먹게 만들어서 이 피드를 이용해야 돼요. 상대 뭉쳐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피드리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먼저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프리 푸시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짜증나게 선택을 하게 만들게.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한타를 걸어야 되는 강제 한타를 그냥 유도하면서 그걸 안 받아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스플릿 푸시를 하면서 라인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 식의 운영이 필요해요 지금. 해주시면 야 벌써 야 점을 잘 빠졌어요. 잘 빠졌어요. 잘 빠. 죽었어요. 못 걷지? 테포 어디지? 테포 영정. 야 이거 간다 좋은 게 상대방의 스킬 다 빠졌어요. 이진이 정조이기요 제대로 들어왔고요. 헤카린 헤카린 먼저 도갔네요. 아 피드 잡히고 이게 어떻게 됐나요? 저마 걸고 뒤로 빠지고 피드 잡히고 크라니 운명 어딨나요? 운명 좋냐? 좋냐? 맞좋냐? 자 바루스가 달려서 바루스가 해줘야 돼요. 바루스가 해줘야 됩니다. 잡고 아 나미가 띄우나요? 못 꼈어요. 잡았고 잡았게 공포 트리플 나와요. 바루스 트리플 킬 나와요. 트리플 킬 뽑기 혼자 남았어요. 뽑기 궁 없어요. 핑크한테 있어요! 자, 핑크한테 있어요. 자. 알아챘다. 맞췄어요. 자, 뽀삐, 테로 쪽을 지금 좀. 이거 미는 거 좋아, 이 미는 판단 좋아요. 자. 빨리 밀어야 돼, 밀란 빨리. 근데 그렇죠, 바루스 입장에서도 못 가요, 뽀삐한테. 너무 위험해요. 1대1은 위험해요. 꼬. 녹턴이 지금 몸이 좀 돼요. 아, 자르반 나왔네요. 아,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조금 아쉬운 게, 녹턴이 조금만 더 탱키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도 약간 라인 푸시를 염두에 둔 거고 빌려 태줄 거면 그냥 상대 CC기 한 번 더 넣으려고. 근데 지금 저 단검까지 간 거 봐서는 오랑검을 뽑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근데 지금 선파 단일 하나 자세랑으로 지금 오랑 가기에는 탱커 라인이 너무 좋게요. 그러니까 공포로 상대방을 흔들어 놓는 거지 탱커가 흔들어 놓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고 왜요? 우와. 왜요? 뽑기가 오고 있어서 무서워서.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극후반으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군대가 차이가 안 날수록 또 깼어요. 글로벌 군대가 차이가 안 날수록 네네. 나중에 탱커 간 게 약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느낌 있죠. 약간 무시해도 되는 느낌.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딜은 나와야 돼요. 물론 지금 탱키하지 못한 게 지금 당장은 되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당군님 말씀하신 방금 당군님 말씀하신 그거는 약간 거의 풀템에 가까워졌을 때 얘기고 그렇지. 네, 지금은 지금 탱키하게 맞죠. 헤카림 보세요. 헤카림 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아니라 지금도 모를 수 있는 게 우리가 글로벌 골드를 볼 수 있는 거지 선수들은 글로벌 골드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도체가 좀 나눈 줄 알고 있거든요. 아 뽀삐 순작치도 있고요. 이거 버렸죠? 공 버렸죠? 쓰나미가 항상 빗나가요. 쓰나미는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쏘는 게 맞는데 방금은 잘 피했죠? 그렇죠. 원래 그리고 나미라는 이름이 영어 나미가 아니라 일본어죠? 쓰나미 할 때 나미.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어 나미예요. 원래 나미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지으면 님이 되거든요? 네. 자 이거 불 끄고 어딘가요? 자 이거 궁극기 써야 되는데 뽀삐 누리나요? 신진아 사실 신진적인 딜과 마찬가지예요. 아 녹턴의 까림이 신진아 동네하고요. 나눠가요. 근데 이쪽으로 두고 있어. 딜러나이 다 살았어. 뽀삐 잡아. 자, 뽀삐 죽여버려. 저 양갈래로 딴 머리끄댕이를 땡겨버려. 따라가. 내가 왼쪽 땡길게. 네가 오른쪽 땡겨. 자, 바로 땡기죠. 일단 바로 땡겨야 돼요. 500만 땡겨줘. 돈 없어요. 네. 형이 돈 더 많잖아. 집에 전세값 빼면은 돈 많잖아요. 자, 이거 바로 먹을 수 있죠. 먹었어요. 이렇게 해줘야 됐죠. 이런 거는 되게 잘했어. 지금은 아니에요. 드립하지 말라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오늘 수요일에 방송인데, 이 뉴메타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절대 드립 없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론 버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레드팀 입장에서는 빠르겠는데 미드 라인을 푸시해서 어깨까지 최소한 밀어놔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그럼 톤을 그렇게, 해설 톤을 해야 돼, 갑자기? 해설 좀 부담인데. 야, 진짜.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낱개에서 설 자리가 없다. 아니야, 설 자리 있어요. 네? 저 옆에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요. 좀 쉽지 않던데 자리가? 그러니까. 거기 뭐 밑에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형 자리야. 제가 무슨 정가 자리였나요? 아니요. 천칭 자리. 6월 30일인데? 물병 자리인가? 물병 자리인가? 물병 하나 사오세요. 이게 내 자리다 이러면서. 근데 바텀 1차 포탑을 아직도 못 밀고 있었어요, 상대가. 이런 바텀 라인은 어쨌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지금 타이밍에 뭐 미드 타워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뭐 글로벌 골드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글로벌 골드니까 뭐 다시 역전 됐네요, 다시? 다시 됐어요. 아까 한 달 전에 바론까지 먹었잖아요. 이러면 드래곤도 먹을 수 있죠? 양 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진짜. 아, 나 지금. 오! 뺏기 뻔했어요. 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심각해요, 지금. 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러지 마요. 그런 느낌이에요. 코미디언한테 너 안 웃기다. 근데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려니 하면 돼요. 안 그러려니 되는데요? 형이 코미디언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물론 얼굴은 약간 코미디언 끼가 있어요. 네. 우선 확실한 거, 어쨌거나 이게 불꺼 조합이 막 엄청나게 막 나오지 않아요. 우선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사실 조합, 불꽃 조합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는 만들어지는 시간 지났어요. 그거는 약간 국지전에서 나오는 거. 네, 이제 끝났고, 이제 큰 한타를 그냥 승리해야 돼. 이 조합으로.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게 운명이야. 데스티니야. 아...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의 데스티니? 그렇죠. 제 영어 잘하죠? 네. 데스티니가 무슨 뜻이죠, 근데? 운명. 네. 그렇죠. 이런 식의 스플릿 푸시가 진작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치 상황을 만들고 거리 유지하면서 싸워주진 않고 그러면서 바텀 라인 푸시하면 상대가 바텀에 신경 쓰이도록. 그렇죠. 녹턴도 지금 태포가 있으니까 탑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명이 몰려가서 여기 미는 거죠. 역시 MLB 캐스팅 나와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단순하게 라인 푸시 외에 또 하나 뭐가 생기냐면 피들이 설 자리가 많아져요. 그렇죠. 상대가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습적인 피드 구급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 푸시를 하게 되면. 그럼요. 지금 와드 다 지어놨어요. 와드 시야가 없어요. 상대 시야 없어요. 아우 니트 시야 미야. 아, 시야가 미야 됐어요? 네. 정시야가 돈을 잘 벌... 정시야 말고 시야준수. 아, 시야준수가? 네, 시야준수가. 시야준수 좀 어렵나 요새? 아니요, 돈 많아요. 뮤지컬 때문에? 아니요, 제주도에 별장도 지었어요. 리조트 지었어요. 네? 아버지 이름으로. 돈 엄청 많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네. 그리고 자기가 게임하고 싶어서 PC방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접어버리고. 야, PC방을 그냥 자기가 게임 좋아해서 폈다 접은 거예요? 네. 와, 엄청나요. 이게 인터넷 방송 안 좋아하시나? 그게 난 좀 챙겨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스플릿 부시가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등에 살짝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나갈 수가 없는 게 스플릿 푸시. 태포 두 명이 날고 운명까지. 결국에 태포 세 명이고 스플릿 푸시 세 명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작에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진작에. 아, 이렇게 되니까 상대가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홍경민이 불렀잖아요. 흔들린 우정. 그때 왜 흔들린지 아세요, 홍경민이? 왜? 김건모의 핑계를 듣고 나서 그 노래가 떠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사가 김건모의 핑계랑 흔들린 우정이랑 다 맞아 떨어져. 그거 아세요? 어떤 거? 같은 작곡가요. 막 던지지 말고. 김창완이라고. 진짜? 네. 검색해본다. 같은 프로듀서걸요? 프로듀서 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잘못된 만남이군요. 핑계가 아니라. 잘못된 만남. 죄송합니다. 프로듀서 같을 걸요? 작곡은 모르겠는데 프로듀서 아마 김창완일 거예요. 아닌가? 맞을 건데. 클론이랑 막 막 만든 사람. 네. 채연이랑. 아닌 말고. 색깔이 비슷할 수 있어 그래. 뮤직비디오 항상 홍종구라는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 있거든요. 네. 홍이라고 밑에 맨날 나와요. 그 아, 감독이 한때 그 시대를 휩쓸었죠. 지금 다른 감독들이 더 유명한데. 아, 뽀삐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홍종구 말고. 자, 스플릿 푸시 되죠? 이제 되죠? 저? 되죠? 탑 미드 다 밀고 있죠? 아, 한번 그 패턴이 통하니까 계속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저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대 입장에서 지금 수비밖에 할 수 없거든요. 자, 신드라 여기 막으러 올 수가 없는 게 그런 한타 열리거든요. 자, 뽀삐가 여기 맞고 신드라 여기 맞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득 취하면 됩니다.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고 이러면서 상대 블루 빼먹고 레드 빼먹고 드래곤 나면 드래곤 먹고 바론 나면 바론 먹고 계속 벌리면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습적인 이니시에이팅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와리가리 하다가 지금 시야 보세요. 깜깜해요. 와, 이 형이 지금 낮게면 입지죠. 벌써? 깜깜해요. 벌써 그러니까. 아니 벌써? 나 들어온 지 한 일주일만에. 유메타 첫 번째 그 제목을 고스란인가 우리가 단순하게 녹턴의 피해망상 때문에 이 뉴메타의 제목을 지은 게 아니에요. 딴 얘기하지 말고요. 네? 아파. 때리지 마요. 마이크 아파요? 네, 아프네. 그러니까 이게 뉴메타의 일부 제목이 뭐였죠, 정확히? 오빠 불 거예요. 네. 이건 단순하게 그 녹턴의 피해망상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은 게 아니에요, 메타의. 맵에 불을 꺼버렸어요. 그렇죠, 완전 꺼버렸어요. 진짜 아프다, 근데요. 어? 진짜 아파. 다음에 더 세게 때릴 수도 있어요. 알았어. 믿음이죠? 네. 600골드? 근데 보통은 이런 2000골드 차이? 예, 당근의 드립을 웃으면서 받아줘야 되는데 현실이랑 맞아떨어지니까. 아, 장난이에요. 그래요? 예. 네. 저 내일 아침 청소하려고요. 이게 보니까 주번 제도가 있더라고요, 낮게임이. 근데 그 주번 제도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린 분들한테만 시키죠. 그렇죠, 보통. 저도 낄라고요, 거기에. 뭐 청소라도 해야지 뭐.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미는 입장에서 살짝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아, 이제 좀 뚫려야 되는데. 근데 초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더 초조해요 지금. 근데 실제로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 뚫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조급해요. 그렇죠? 막 한 시간 넘게 하는데 안 뚫리면 막 짜증나거든요. 특히 남의 집에서. 남의 집에. 아! 야, 이게 아니야! 이거 실수죠. 이거 완벽한 실수. 실수 아니야. 상대가 잘 피했죠. 남의 집 중에서도 여자친구 집. 아, 그건 뭐 큰일 나죠. 충격적이죠. 예전에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우리 백스코 같이 첫날 그 묵었을 때. 네네. 아침에 변기 막혔잖아요. 진짜요? 네. 카피디. 아, 맞다. 기억나죠? 근데 그리고 막힌 채로 그냥 갔잖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나라 숙박 서비스가 진짜 잘 돼 있어. 갔다 오니까 뚫어놨어. 맞아. 와, 그러니까. 이게 경력직을 뽑는. 아, 이거 마이크 꺼내도 지금 들리나요? 들어가고 공개. 와, 딜러라이 딜러라이 몸무림. 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요?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버티고 몸빙만 잡으면 돼. 어, 이게 근데 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잡 여기 달려보면 돼. 아니 근데 이게 들어간 라인이 지금 잡으면 돼 여기를. 쉽지 않거든요. 잡으면 돼. 안 돼요, 가면 안 돼, 바로 가면 안 돼요. 아, 스턴 걸려요. 전멸 있니, 전멸? 자, 수호천사거든요. 아, 다음 스턴 걸려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 시간 끌어야 돼, 시간 끌어야 돼. 템포 시간 끌어야 돼. 그렇지, 템포 있잖아. 없네, 집에 가네.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집에 가네. 뽀삐가 궁극기 썼을 때 딜러 라인 전체가 바로 뽀삐를 무시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같이 뽀삐를 때렸어요. 그러다가 아차 싶다 싶으니까 자신들의 탱커 라인으로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억제기 밀릴까요? 억제기까지는 밀기 어려워요. 억제기 못 밀어요, 억제기 못 밀어요. 빨리. 아, 팀페 라인 클리어가 좋기 때문에 억지게 밀기 힘들어요. 아, 근데 이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지금. 조금만 시간 끌면 나오거든요? 내가 다이아 맞나? 이길 것 같은데. 5초. 아, 못 미네, 못 미네. 5초 후에 얘 죽으면 끝나니까. 자, 그렇죠. 본인들도. 다행이다. 네. 다행이에요. 어찌됐든 억제기는 안 밀렸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한타 페이지 방금 해보니까 상대 뽀삐가 들어왔을 때 결국에 궁극기를 쓰면 딜러 라인이 딜을 넣어봤자 딜이 안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뽀삐가 들어오면 무조건 한 명 그 꼬피가 삐리꼬피네 있죠. 걔는 도망가고 나머지 딜러 라인이 무조건 탱커 라인 따라 들어가야 돼요 지금. 뒤늦게 그걸 판단했거든요 방금은. 앞으로 한타 페이지가 열리면 뽀삐가 들어오면 뽀삐가 노린에는 무조건 지도 무시하고 도망가고 나머지 딜러 라인도 한 탱커 라인들을 합류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렐리아가 있어야겠네.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러네요. 시렐리아로 그냥 쓰면 되잖아. 쓰고 도망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바론. 바루스가 모란검도 좀 필요해요, 모란검. 운명을 봤어요. 아, 먹혔어요. 워퍼스 언제 집이 있어요! 아, 못 빼놨어. 아. 다 왔어. 바루스 궁극기. 아, 조녀님이 제대로 내 신들어요? 기가 막힌데요! 와, 신들어, 뭐야! 신들어, 왜 그 잘해? 궁극기 늦었어요. 아, 어제 서포시기 때문에. 끝났네요, 이거. 아, 좋네. 아, 뽀삐, 뽀삐! 잘하네. 아, 뽀삐가! 좋네요 이거. 그냥 아쉽다. 이거 좀 아쉽긴 어쨌든 하네. 킬댓을 앞서니까 잘했는데 아쉽네요. 이겼다고 생각하고 끄면 돼요. 기분만. 어.
게임은 졌지만 킬데스 이겼잖아요. 어차피 킬데스 싸움이거든요 이 게임은. 아 쥐지 나오면 썰렛 나오네요. 아이고, 어차피 진 거라서 아쉽게 됐습니다. 뉴메터 연구원들이 아쉽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했던 뉴메타의 그 메타는 한타 페이지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한타 때 빛을 낼 수 있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한타 때 빛을 낼 수 있는 메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 뉴메타는 라인전 단계 혹은 이런 정글에서의 국지전에서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한타로 넘어갔을 때는 그렇게 빛나는 조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타이밍을 상대 뽀삐가 너무 잘 팀원들을 캐리해줬어. 그러면서 신드라가 커버리면서 뽀삐와 신드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결국에는 녹턴과 트페가 로밍을 갔다 오는 사이에 로밍으로 이득을 취했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미드와 탑 라이너가 똑같이 CS로 이득을 그렇죠, 취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킬만 앞섰지 글로벌드 차이를 벌리지 못하면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상대팀이 승리를 거두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채팅창에서 뭐 잘라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뭘 나를? 연구원들을 나부터 잘라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오늘 늦게 출근해가지고. 네, 뉴메타 연구원들이 아 심장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준비를 해도 연습할 때는 잘 돼도 실제 라이브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채팅창 연구원들 다 보거든요. 상처받는 말 마시고 응원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생각하고 맨날 연구하고 게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즐기면서 할 수도 없어요 이 연습을 할 때. 그러니까 뉴메타한테 힘내라고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채팅창에는 그런 그 어떤 공격적인 말들은 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우리는 어쨌든 방송에 노출된 사람들이지만 왜? 네. 근데 지금 당구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는 게 뉴메타를 연구하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죠? 더 두 개 놓으면 되잖아요. 두 마리 토끼는. 알았어. 그러니까 아, 받아줄게요. 두 가지의 좋은 점을 다 하나를 포기하고 원래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네가 되게 멘트가 좋아. 명특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드립을 쳐버리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약간 고였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짱새였으면 받을 수 있었어. 짱새는 이거 받았어. 나는 이게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 이게 왜 자기 대화를 해요? 아, 내가 작년에는 이게 되지 않았냐? 작년쯤에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받아쳐졌는데 요새는 거물이 한 명 등장. 내가 보니까 형이 되게 영리하네. 형 보니까 컨셉을 이렇게 잡았네. 짱색이 밀린 인드라로 컨셉을 잡았어 보니까. 이걸로 한다 우리가 먹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맞지 형 맞지? 내 말이 맞지? 영특해. 그리고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놔야 아, 영특하다니까. 내가 7만원만 툭 던져놔도 웃는 거고. 그러니까 7만원 던져놓으면 7만 5천원도 통해요. 봐 8만원 봐 벌써 동전드라 울지마 나오잖아. 9만 5천원 인드라 울지마 인드라 불사가 나오잖아. 노렸네. 17만원 그거 뉴메타에서 이용하냐. 아우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의 이런 매서운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자 뉴메타 일단 1경기 좀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초반에 그런 모습도 잘 보여줬어요. 이런 메타 그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초반에 그런 모습들은 국지전에서의 어떤 그 모습들은 충분히 오늘 성과가 있었다.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네. 잠시 이 경기는 이제 포이즌 조합으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